안녕하세요, 사회바둑입니다. 오늘도 저희 사회 바둑과 함께 실전에서 아주 유용한 사회 문제 한 문제 같이 풀어 보실 텐데요. 장면을 보시면 흙이 양날의 자를 두어 간 장면에서 백이 일본으로 들어온 장면입니다. 이 수는 실전에서 한 번쯤은 꼭 보셨을 법한 그러한 장면으로 아직도 이 백의 한 점을 못 잡고 계신다면 오늘의 영상 끝까지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흙은 이 장면에서 백의 1번을 잡아내셔야만 하고요. 문제의 난이도는 굉장히 광범위하게 이번엔 잡았어요. 이 문제를 아시는 분들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듯해서 1단에서 5단 정도로 측정을 했습니다. 자, 오늘도 준비되셨다면 저희 사흘 바둑과 함께 한 문제 같이 풀어보시죠. 우선 지금 백의 1번의 의도는 흙한테 막아달라는 거예요. 네, 이곳을 막으면 반대쪽으로 하나 밀어두고 집어들 때 젖힌 다음에 호구를 쳐서 이 진행은 안쪽에서 수가 났습니다. 이곳을 젖히자니 이어두고 빠져간다면 살 수가 있고 그렇다고 단수를 치자니 막았을 때 패를 피할 수가 없죠. 어느 쪽을 막더라도 똑같아요. 네, 지금 이곳을 막더라도 하나 밀어두고 그 다음에 젖히고 이렇게 호구를 친다면 백을 잡을 수가 없죠. 네, 그리고 이곳을 막은 장면에서 만약에 여기 두텁게 이런 식으로 두텁게 돌이 와 있다면은 지금은 백을 잡을 수 있어요. 네, 두텁게 돌이 와 있다면은 이곳을 치중을 가서 이을 때한 칸으로 백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여기를 붙여도 호구를 친 다음에 이렇게 빠져간다면 이 돌이 두텁기 때문에 백을 잡을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경우는 특수한 경우고요. 만약에 이 돌이 없다면은 똑같이 이렇게 한 칸을 띄었을 때 이렇게 잡으러 간다면 백이 뻗는 게 아니라 이곳에 붙이는 수가 있습니다. 띄어서 있는다면은 뻗어가지고 탈출이 가능하고요. 이곳을 막자니 끼워서 이은다면 이 역시 살 수가 있죠. 네, 그래서 보통의 경우에는 백이 1번에 들어왔을 때 흙이 막는 것은 백을 잡을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네, 지금 뭐 입구자를 가더라도 이렇게 집어두고 막은 다음에 안쪽에서 호구를 친다면 잡을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빠지는 것도 이 역시 붙여간다면 백을 잡기가 어렵죠. 자, 그렇다면 과연 이 장면에서 백을 어떤 식으로 잡으러 가야 할까요? 자, 흙은 이 장면에서 우선 첫 수가 어느 쪽에든 입구자를 두셔야 돼요. 네, 이곳에 입구자도 되고요. 반대쪽, 이곳에 입구자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입구자를 두셔야만이 백을 잡을 수가 있어요. 지금은 아까와 다르게 밀고 입구자를 붙여 간다면 찝는 게 아니라, 네, 찝는 게 아니라 반대쪽을 젖히죠. 막을 때 있고, 지금은 이 바깥쪽으로 탈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백이 안쪽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네, 이렇게 된다면 잡혔죠. 그렇다면 백도 입구자로 왔을 때는 날일자로 뛰어가면서 뭔가 살고자 하고 싶어요. 막을 때 하나 밀어두고, 네, 지금 뭐 이곳을 그냥 막는 것은 집었을 때 성립하는 수가 없어서 치중을 가고 밀어간다면 잡혔고, 입구자를 붙이는 것도 마찬가지죠. 입구자를 붙여도 한 점을 끊어 잡는다면 살 수가 없습니다. 백이 가장 이제 까다롭게 나오는 수가 이곳을 밀어가는 수예요. 하나 밀고 그 다음에 입구자를 두는 수가 아주 까다롭습니다. 이게 그냥 있는 것도 눈목자로 잡히니까 백은 안쪽에서 입구자를 두어가지고 모양을 갖추고자 하는 수인데 여기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선 찌르시면 안 돼요. 이거 찔렀다가는 막고 이렇게 이어주면은 열심히 잡으러 갔다가 완전히 지금 보따리 내놨죠. 그리고 여기서 가장 많이 실수하시는 부분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날일자예요. 네, 이렇게 날일자를 가고 막으면 그때 싹 붙이고 넘어가면서
이거는 잡았지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백을 잡긴 잡아요. 지금 안쪽에서 살 수가 없는 상황이고, 끊더라도 한 칸을 띄어갔을 때 백이 살 수가 없죠. 하지만 백은 이 9번으로요, 먼저 이곳을 젖혀서 응수를 물어봅니다. 막을 때 있고, 네, 밀자니 끊는 수가 있어서 탈출이 가능하고요. 바깥쪽을 지키는 것은 막았을 때 백이 살아갈 수가 있죠. 네, 첫 번째로 많이 하는 실수가 이 8번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실수는 이 8번이 안 되니까 이곳에 붙이는 수입니다. 이럴 때 넘어가서 백을 잡자고 하는 수지만, 이 진행은 백이 호구를 쳤을 때 잡을 수가 없어요. 네, 잡으러 가려면 치중가고 들어와야 되는데, 단수, 단수, 이곳에 먹여치는 수가 있어서 잡을 수가 없습니다. 네, 이렇게 수순이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막상 상수가 이 1번에 들어온다면은 하수 입장에선 굉장히 지끈지끈할 수밖에 없죠. 이두 가지 실수를 많이 하시는 부분이고, 흑은 이 장면에서 백을 잡으러 가려면 침착하게 젖히셔야 됩니다. 네, 이곳을 젖혀서 잡으러 가는 게 정답이죠. 뻗을 때 나를 자. 지금은 8번의 교환이 와 있어서 백이 살아갈 수가 없고요. 그렇다면 백도 반대쪽에 오고 치는 수가 강력해 보이지만, 이때는 한 칸을 띄어갈 수가 있습니다. 막는다면은 그때 치중을 가서 백의 6점을 잡을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지금 막을 때 밀고, 먹여치는 것은 위쪽을 딱 찔러 가면서 백을 옥집으로 잡을 수가 있고요. 네, 때리는 것도 단수 쳐서 잡았죠. 그리고 언뜻 보면 단수 치고 끊어가는 수가 강력해 보이지만, 당장 부분적으로 봤을 때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네, 한 칸을 띄고, 이렇게 지켜갔을 때 귀쪽에 백돌이 살아갈 수가 없죠. 찝더라도 딱 끊어 간다면 당장은 살 수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 7번은 이제 8번을 젖혀서 잡는 걸 알겠는데, 입구자를 붙였을 때도 막상 까다로워요. 네, 이것도 또 만만치가 않습니다. 지금 이수의 뜻은 여기를 찝을 때 위험한 준다면 하나 젖히고, 네, 죽음은 젖힘에 있다죠. 뻗을 때또한번 젖혀가면서 정말 깔끔하게 백을 잡을 수 있는데, 백은 이 장면에서 호구를 쳐서 버팁니다. 단수를 친다면 그때 막아서 패로 버텨갈 수가 있죠. 자, 흑은 이 장면에서 또한번 죽음은 젖힘에 있다. 네, 이곳을 젖히시는 게 중요해요. 뻗는 것은 치중을 가서 당장 살아있는 사활이 아니고요. 그렇다고 호구를 치는 것은 그때 한 칸을 띄어서 내 수순만 바뀌었지 똑같은 결과죠. 하나 치중을 가고 막았을 때 밀어 올려서 백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의 문제를 한번 정리해 드리자면, 우선은 이 양날일자의 모양에서 백이 3, 3에 들어온다면 어느 쪽이든 입구자를 두시면 백을 잡을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지금 날일자를 가고 밀어 올린 다음에 입구자를 가서 버티는 진행인데, 여기서 하나 젖히는 수가 중요했고요. 호구를 친다면 한 칸을 띄고 치중을 가서 잡을 수가 있었고, 먼저 입구자를 두어 온다면 그때도 젖혀서, 네, 호구를 칠때한 칸을 띄고 치중을 간다면 이 백을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요, 막상 또 실전에서는 주변 배석을 신경을 많이 쓰셔야 돼요. 왜냐하면 배석에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천차만별로 바뀝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흙이 이런 식으로 두텁다면 흙은 막는 것이 오히려 깔끔하게 백을 잡을 수가 있었죠. 밀어 올린다면 이렇게 치중을 가고 한 칸을 띄어서 잡을 수가 있었고, 이제 이런 배석이 없다면 성립하지 않는 수였습니다. 네, 지금 배석이 없다면 붙이는 수가 있어서 성립하는 수가 아니었지만, 이런 식으로 배석이 있다면은, 네, 이렇게 잡으러 가는 것이 정수이고요. 그리고 또 상황이 바뀔 수가 있는 게, 만약에 백돌이 이런 식으로 있다면, 네, 이런 식으로 백의 돌이 있다면 이때는 조심하셔야 돼요. 네, 이때는 왜 조심하셔야 되냐면, 이게 또 잡으러 가다가
이런 식으로 잡으러 가다가 밀고, 네, 똑같이 잡으러 가셨다가 한 칸을 띄고, 요렇게 지금 잡으러 가는 상황인데, 막상 이진행은 백이 배석이 좋아서 하나 이어 두고 끄는 다음에 찝었을 때 만만치가 않아요. 네, 이런 돌이 와 있다면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문제를 종합해 드리자면, 우선은 이 양날일자를 두시려면은 백이 시중으로 왔을 때 여기서 백을 잡아내는 변화를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추후 배석에 따라서 그 수도를 선택해 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 네, 지금 1번의 치중은 이 구자로 백을 잡는 것이 오늘의 문제의 정답이었습니다. 오늘도 저희 사활 바둑과 함께 유단자 사활 한 문제 풀어 보셨는데요. 오늘의 문제는 실전에서 아주 많이 등장하는 문제니까요. 꼭 알아두셨다가 실전에서 써먹으시면 아주 뿌듯할 듯 합니다. 네, 오늘의 문제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사활 바둑과 함께 꾸준하게 한 문제씩 풀어 가시면서 기력 향상하신다면 아주 뿌듯할 듯 합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요. 강의 사활 바둑이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시청 감사합니다.